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이 좌파 정책들은 대부분 이제 반시장적인 그런 특성을 갖고 있죠. 이제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선한 의도를 갖고 있게 정책을 만들어서 집행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 정책들이 사람들을 가난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 뉴스를 보면서 얼마 전에 여러분 방송에서 다뤘던 이제 서울대학교 신입생들의 한 40% 넘는 비중이 이과나 이공계의 그 수업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수학 실력이 떨어진 상태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보도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좌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 학생들에게 학업 부담을 줄여주고 또 차별화를 그렇게 강요하는 그런 뭐 시험을 없애고 뭐 이런 식의 그런 조치들을 취하기 때문에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학생들을 학업 성취 능력이 떨어지거나 또 한참 배워야 될 그런 기회를 놓치도록 만들기 때문에 긴 그런 삶의 그런 도정에서 가난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교육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그런 좌파 정책들이 갖고 있는 것이 국가를 가난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오늘도 특별하게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가난하게 하는 부분에만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질까 그런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데 정말 이 후손들을 가난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후손들을 가난하게 만드는데 이 그 사람들의 소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보도해드렸던 수학 기초가 부족하다는 서울대 이공계 신입생 비중이 41.8%다. 잘못된 정책을 쓰게 되면은 개인을 가난하게 하고 사회를 가난하게 만들죠. 이게 결국은 학업 성취 능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또 시험을 없애는 그리고 반드시 이공계면은 미적분을 같이 배워야 되지 미분이나 적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한 그런 정책의 이제 결과들이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제 그냥 단임제에 끝나지 않고 10년, 20년 정도 이렇게 장기 집권했으면은 뭐 저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예단하기 힘들지만 나라를 완전히 거들나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또 보니까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시 의회가 학생들의 그렇게 학업 성취 능력이 계속 떨어지니까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씨에 맞서가지고 학교별로 성적을 공개하라 그런 서울시 조례를 이번에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다수당이 되면서 그걸 통과시켰는데 그걸 또 대법관들이 특히 문정권 하에서 임명된 대법관 4명이 그걸 또 브레이크를 걸었네요. 그 서울시 교육감 손을 들어준 겁니다. 참 뭐하는 짓들인지 자기 자식들은 또 다 외고 보내고 형편이 있으면 또 미국 유학 보내고 이렇게 했겠죠. 교육감이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교육청 기초학력보장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3월 달에 서울시의회가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에 반발해가지고 조희연 씨는 아주 머릿속에 그냥 좌파적 생각에 가득 들어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시험 없애고 학교별 이름 우열의 여러분들 지표가 되는 성적 공개하지 않고 전형적인 그런
좌파 정책을 선호하는 사람이 조희연 씨지 않습니까? 조희연 씨도 정상적으로 여러분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 종로구 같은 경우는 우파에서 유력한 후보인 조전혁 씨가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60장 정도로 훔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여러분들 선거를 그냥 무관심하게 되면은 그냥 나라가 넘어가고 자식들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죽 답답했으면은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하자마자 서울시의회에서 교육감이 성적을 공개해라. 그래서 학교 우열이 어떻게 가려지는데 그래야 좀 떨어진 학교들은 분발할 것이고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서울시 이제 교육청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제의 신청을 했지만 지난달 3일 본회의에서 재의결되자 의장 직권으로 이것을 이제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의 조희연 씨를 중심을 해가지고 서울시의회 조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대법원에서 문정권 하에서 임명된 사인이 이거를 받아들인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또 누가 들어있는 거 하니까 이번에 선관위 감사원이랑 감사를 거부한 노태학이라는 사람이 또 들어있는 겁니다. 예. 한양대 법대 나와 출시한 노태학. 그다음에 박정화, 김선수, 오경미 이게 다 뭡니까? 문정권에서 여러분들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박정화하고 오경미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고 김선수는 민변 출신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선거 공정성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 대가를 어마어마하게 전 치룰 거로 봅니다. 제가 그냥 그렇게 악담이 아니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해결해야 될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한 그 비용과 대가를 한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름 치룰 겁니다. 그게 당장 뭡니까? 서울시의회가 오죽 여러분들을 안타까웠으면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청이 학교별로 성취도를 발표해라. 그래야 떨어진 데는 좀 분발할 거 아니냐. 그걸 뭡니까? 법원의 대법관들의 협력을 얻어가지고 브레이크를 걸어버린 겁니다. 이런 엉망진창인 사태가 지금 된 겁니다. 시민들이 아우성을 치죠. 썩어 빠진 사법부 나라의 마지막 보루가 아니고 줄줄 새는 보따리다. 64명 이름 찬성한 겁니다. 의회고 국회고 입법권이 있는데 대법원에서 결정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대법원이 정치를 하자는 거냐? 끈끈이 대법원 판결을 거쳐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냐? 노태학이 또 당신이냐? 여러분 참 이 후손들을 가난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면은 절대 이런 것을 꿈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좌익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좌파들은. 문정권 하에서 여러분들 단임제 하에서 엉망진창인 여러분들 정책들이 여러분들 강행돼가지고 지금 그 뒷수습을 윤정부가 하는데 지금 혼줄이 이런 빠져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10년 20년 정도 장기 집권하게 되면 나라에 도대체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난 남아있을 게 없을 거로 봅니다. 다시 한번 선거를 되찾아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그런 정책, 국민들을 어려워하는 정책,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정책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이 선거 공정성 회복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5월 30일 날 도둑놈들 5건 노태학과 박찬진 체제하에서 치러진 첫 번째 공직선거인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를 낱낱이 분석한 이 지방선거는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 그리고 광역시 시장, 도지사 선거입니다. 이것을 낱낱이 분석한 그런 도둑놈들 5건이 여러분들 출간됐습니다.
지금까지 출간됐던 네 권의 도둑놈들 시리즈,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와 함께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많은 국민들에게 확산시켜 주셔서 선거를 지켜야 우리의 재산을 지킬 수가 있고 우리의 자유를 지킬 수가 있고 우리의 미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